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대한 제일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쌀 대한제이미로 맛있는 저녁 지어드시고요. 그러면 우리도 또 밥 짓는 마음으로 또 주식을 네. 잘 또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뜸도 들여야 됩니다. 밥을 잘 지으려면 뜸이 또 밥맛을 위해서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 주식도 뜸 들이는 시간, 이게 매우 중요하다. 김 빼는 시간, 뜸 들이는 시간, 또 열심히 불 때는 시간,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우리 가시 투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우리 홍진채 대표님 라쿤자산운용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방금 뜸들이고 뭐 불들고 아니 그거랑 우리 네. 라쿤자산운용의 홍 네. 대표가 운영하는 무슨 스타일하고 네. 철학하고 뭐 좀 정치일치하죠. 아 그런가요? 네, 우리 라쿤자산운용에서는 라쿤이 뭡니까? 네. 라쿤이 너구리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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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너구리는 조금 빼고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 라쿤자산운용에서 열심히 저 가격 떨어진 애들 막 불때듯이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오르지 않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뜸들이듯이. 왜? 이건 아직 시장이 잘 가치를 모르고 있지만 언젠가 분명히 얘는 오를 친구이기 때문에. 뚜껑을 어설피 열으면 그거는 그냥 저 설사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네. 그런 저의 투자 철학과의 비교, 밥 짓는 것과의 비교, 우리 홍진채 대표님께 평가받고 싶습니다. 야, 아니 아까부터 댓글창을 보고 있었는데 네. 정프로님 주린이 탈출하시고 오늘 너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댓글창에 가득한데 정말 몰라뵐 것 같네요. 오늘이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 네.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먹기 힘든 고퍼스로 들어가서도 먹고 나오고 네, 보유 종목 보면 네. 네. 계속 빨간색이 많아요. 아, 여러분이 그냥 차려주신 밥에 저는 그냥 네.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뜸이 3년 반 동안 네. 뜸이 충분히 이제 된 거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뭘로 먹으면 되나? 네. 뭐 사면 돼요? 밥 짓는 거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제는 먹겠습니다. 뭐 사면 되나요? 지금요? KMW. 네. 네. 자, 우리 홍진채 대표님과 네. 함께 이제 지금의 뭐 시장도 한번 살짝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네. 내년 시장에 대한 우리 홍 대표님의 뷰 이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다 동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홍 대표님은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최근에 이제 하반기 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장 안 좋으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PER 10배 언저리까지 빠졌고 한국 코스피는 이제 PER 10배, 12배 언저리 박스권에 있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박스권 하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네,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사실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런 점이 있습니다라는 네. 거 한 세 꼭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시장이 PR 10배라고 하시는데 10배 아니다 그런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네. 그런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이퍼링과 유동성 축소 즉 금리 인상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은 좀 비슷한 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세 가지로 일단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첫 번째 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네. PR이 10배다라는 주장은 올해 한 11월 말 정도 그때 한 2800 언저리까지 빠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2000조 언저리까지 빠지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한 200조, 내년도 200조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2000조 나누기 200조 하면은 10배.
뭐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뭐 이렇게 많이들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200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년 200조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네. 뭐 올해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네이버 자회사 제트홀딩스 그 일본이랑 합병을 하면서 15조 정도가 일회성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 코스피 순이익을 쫙 견인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 15조는 일단 좀 빼줘야 되고요. 일회성이니까. 그러면 올해 만약에 총 200조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코스피의 이익 체력은 한 185조 정도가 된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4분기도 순이익 전망치가 많이 잡혀 있는데 보통은 4분기에 컨센서스를 많이 하회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연말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코스피 순이익은 한 190조 정도 거기에서 일회성 15조 빼주면 한 175조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다 지나갔고 이제 다 2022년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트홀딩스 네. 인수를 해서 네. 거기 매출이 거기 이익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순이익으로 그 영업 외단에서 갑자기 한 번에 잡힌 게 있어요. 근데 그 제트홀딩스는 네. 앞으로도 계속 영업할 거 아니에요? 할 거죠. 네. 그럼 그 이익은 계속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 아니요. 그 합병 관련해서 그 네. 약간 그 합병 관련해서 원래 회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저도 네. 그걸 다 알지는 못하고요. 앞으로 버는 그러니까 올해 제트홀딩스에서 번 순이익이 네이버로 올라왔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네. 그 지분 그 인수한 지분 가격을 뭐 싸게 샀다가 이거를 좀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 가격 이걸로 인해서 완전 일회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사라지는 그겁니다. 네. 네. 보유 부동산 재평가한 뭐 그런 개념이죠. 네, 뭐. 그런 거죠. 네, 네. 한 땅, 20년 만에 네. 땅이 한 5천 평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게 500억이 돼갖고 네. 그래서 500억 갑자기 생긴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땅은 앞으로도 계속 좋은 사업을 해주긴 할 거지만 어쨌거나 한 방에 잡힌 건 한 방에 잡힌 거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거 빼주면 올해는 한 175조 정도로 코스피 이익 체력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한 190조 정도로 전망이 되고는 있는데 보통은 경험적으로는 그 이때쯤에 연말쯤에 전망하는 내년 순이익 전망은 막상 이제 내년 연말이 되고 보면은 까고 보면은 한 20% 정도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190조에서 20% 빼는 건 좀 그래도 너무 가혹한 것 같고 그래도 한 20조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내년도 한 170조 정도라는 거죠. 내년 순이익도. 그러니까 컨센서스만 놓고 보자면은 네. 올해 195조, 내년 190조 그거 대비해서 2200조니까 그래도 한 11배 정도 될 텐데 근데 여기에서 실제 이익 체력 그리고 내년에 실제로 보게 될 숫자들로 보자면은 올해 175조, 내년 170조 이런 정도의 숫자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11배도 아니고? 네. 오늘 기준으로 2215조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2215조 나누기 170조를 하면은 한 13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코스피 레인지가 10배에서 1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배니까 이거는 박스권 하단이 아니라 박스권 상단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 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박스권 하단이니까 싸다라는 주장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하면 네. 코스닥이 뭐 10조 정도 버는데 시가총액이 300조, 뭐 400조 그러다가 뭐 올해가 한 17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코스닥 다 해서 10조 벌어요? 네, 그것밖에 못 벌었어요. 네. 심지어 4분위는 늘 적자예요.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왜 10조 버는데 시총이 300조, 400조가 되면 PR 30배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이제 대거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PER이 되게 높지만 굉장한 이제 성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꼭 PER이 그 저는 이 좋은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PER 10배니까 싸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논리로 따져보면 이거는 13배다. 예, 요거는 저도 홍 대표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PER이 13배가 될 수도 있고 15배가 될 수도 있고 17배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코스피의 산업의 특성이 맨날 이렇게 시클리컬한 그런 이익의 변동성이 큰 시클리컬 중후장대 산업이 많을 때라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미래 성장 산업이 많아질수록
PER은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동의하시죠? 아, 당연하죠. 네. 네. 저도 네, 지금 준비한 자료를 그렇게 써왔는데요. 아, 네.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어, 그, 네. 일단 그,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핀 어, 순이익은 일단은 좀 기대보다는 좀 낮춰봐야 된다. 어, 그래서 어, 10배라고 해서 이제 박스권 하단이다라는 주장은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어, 대표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 구성 업종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코스피가 싸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주요 주장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통 산업이 리레이팅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어, 시클리컬들의 디스카운트가 축소가 될 수도 있다. 혹은 뭐 코리아 전반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축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또 존재하는데요. 그 각각이 다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고 저도 되게 동의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한 번 또 뒤집어 보면은 어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또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어 네 코스닥은 올해 하반기에도 잘 버티고 있었고 프리미엄이 높고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도 과거에 코스피를 지탱하던 종목들은 말씀하신 대로 중후장대산업 혹은 뭐 전통 기업들 그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기업들 어 혹은 뭐 그 테크 주식들, 바이오 주식들 뭐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와서 어 코스피의 구성 요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들로 코스피가 채워지고 있으니까 네. 과거의 그 레인지를 고지고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저도 그 주장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 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이건 더 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뭐 아마도 대표님 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기업들 의 특징은 미래의 이익을 당겨오는 특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를 맞이했을 때 뭐 올해 들어서 이제 다들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금리 인상기에 어 이런 주식들의 프리미엄은 줄어들게 마련이고 그러면은 오히려 코스피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재의 13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어 이런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당겨올 수 있는 회사들의 비중을 높아졌다라 함은 오히려 어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네.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주식들이 많아지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벌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높일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이제 금리 인상 국면에서 프리미엄 그 코스피 그 PER을 혹은 그 코스피 절대 레벨을 더 낮추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상방과 하방을 같이 열어버리는 어 근거가 될 수 있어가지고 네. 네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이 회사들을 좀 잘 트래킹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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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 시장이 싸다 뭐 혹은 그렇지 않다라는 요 이슈에 관해서는 어, 기업들의 이익을 이제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이제 그게 좀 달라질 텐데 우리 네. 홍 대표님은 어, 그렇게 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박스권 하단 정도로 아주 싼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네네. 주시는 거 같고요. 일단 예, 그 주장은 좀 네, 숫자가 숫자를 좀 다시 봐야 된다. 네. 네.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요. 그 다음에 네. 어, 미국의 돈 얘기입니까? 네. 아 참고로 그 죄송한데 시간이 언제까지? 아, 한 7시 네. 반까지. 30분 네, 지난번에 제가 시간 네. 조절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어, 네 그러면 이제 어, 12월에 테이퍼링을 이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어, 이제 언제까지 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점도표 이제 어, 연준에서 FOMC를 하면은 이제 다음에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건가 이거를 연준 의원들이 그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네. 우리가 점도표라고 하는데 어, 그 점도표에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세 번 할 거다 그렇게 되게 공격적인 스탠스의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아니 테이퍼링 하고 좀 지켜보지 왜 또 테이퍼링을 하자마자 금리를 또 세 번이나 인상을 시키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라는 시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아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격해지고 있고 경기는 충분히 좋고 이제 버블을 우려해야 되니까 금리 인상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도 있고 한데 그럼 여기에서 이 주장들을 하나씩 좀 까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왜 이렇게 공격적인 스탠스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또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겠지만 네. 네. 그 양쪽의 주장을 하나씩 좀 다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좋은 쪽으로 보자면 좋은 시나리오로는 그러니까 연준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건강한 정상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연준이 최근에 이제 원래 2009년,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15, 16, 17, 18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는데 네. 그랬다가 1년 쉬고 다시 바로 금리 인하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얻어맞고 또 금리 인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양적 완화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해야 될 일은 좀 그 경기를 부양을 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경기가 디플레이션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침체를 막는 게 연준의 역할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경기가 정상화되었다 싶을 때는 그 연준은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는 총알을 쟁여놓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 카드를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좀 총알을 쟁여두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수요는 잘 회복이 되고 있고 미국의 기업들 실적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준 공격적으로 이걸 인상을 할 수 없었던 게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아서 네. 만약에 뭐 동남아나 남미 쪽에 신흥국가들에서 뭐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상품들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직 코로나가 그쪽은 아직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린다 즉 유동성을 축소시켜버린다라고 하면은 그쪽이 코로나도 해결을 아직 못했는데 돈줄까지 말라버리면은 너무 큰 타격을 받아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늦추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신흥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은 연준은 빠르게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타이밍이 됐다. 그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공급망이 회복되었다라는 건데 일단은 신흥국의 백신 접종률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공급망 회복의 근거로 BDI 그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그 원자재 그 운임 지수 있잖아요. 그 지수가 엄청 많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그 광물들이 잘 생산이 돼서 그 주요 수요 국가들로 잘 날라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실업률은 뭐 사실 이미 저는 5% 미만이면 이미 테이퍼링 조건은 만족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업률도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려하는 어떤 GDP 성장률 하락 올해는 이제 GDP가 미국은 4% 언저리였다가 내년에 2%대로 회복 2%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성장률이 3이었나 2였나요? 아무튼 이게 또 2%대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다가 성장률이 하락하는데 이건 어떡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애초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글로벌 성장률이 얼마였냐라고 하면 그때 이미 2% 언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준으로 회귀를 하는 것이 전혀 우려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씩 짚어보면은 그냥 모든 게 좋은 상황 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 테이퍼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 BEI라고 아시죠? 기대 BEI? 네네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 시장에서 향후에 물가 상승이 얼마 정도로 있을 거냐 그런 거를 어떤 지표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수치가 BEI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는 거고요. 그게 3% 4%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2% 중반으로 떨어졌는데 BEI를 산출하는 방법이 그 국채 금리에서 그 TIPS라는 게 있어요. TIPS가 그 물가 연동 국채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채를 샀는데 인플레이션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물가가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간 만큼 금리를 이자를 더 주는 그런 국채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TIPS의 가격에는 TIPS의 이자율에는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 국채와 TIPS 국채 금리를 차감을 해주면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얼마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렵나요? 아니 뭐 어려워요. 어려운데. 네, 여튼 이제 시장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저 보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핵심을 아주 잘 짚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숫자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확 올라갔다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연준이 그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 양적 완화를 되게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지난 2008년 때의 그때의 양적 완화랑 이번 양적 완화에서 크게 달랐던 게 이번에 그냥 국채를 매입한 게 아니라 TIPS라는 그 국채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TIPS 물가 연동 국채.
연준이 이걸 매입을 하면 그는 약간 그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연준은 대놓고 시장을 왜곡하라고 만들어 놓은 집단입니다. 아, 그 FOMC라고 우리가 늘 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네. 공개 시장 조작 위원회라는 거거든요. 네. 그냥 대놓고 시장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식의 조작을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연준에서 팁스를 매입했다라는 거는 네. 어떤 의도냐 하면은 팁스를 매입했다라는 거는 그 팁스의 가격이 올라간다. 즉 팁스에 내재된 이자율이 내려간다. 다시 말해서 BEI 아까 말씀드린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디플레이션을 되게 많이 우려를 했었고 네네. 그게 사실 10년짜리 미스테리였어요. 왜 이렇게 돈을 부어주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게 지난 거의 한 12년간의 미스테리였고 근데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이제는 나오네 라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21년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느냐 이게 화두가 된 거죠. 그러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연준이 우려했던 거는 야 이거 금융위기 겨우 극복했는데 우리가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척하자. 그런 의도로 팁스를 열심히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팁스를 사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솟아버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솟으면은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 은행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여러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쪽 그 채권 시장에 익숙하지 않으면 되게 네네. 와닿지 않는 로직인데 그 연준과 금융 시장은 그런 식으로 굴러가요. 그리고 그게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 그래요. 네. 뻔히 저 주작 위원회에서 사는 건 뻔히 아는데. 네. 그런데도 네. 아 그냥 그거에 시장이 네. 이렇게 간다 이거죠? 네, 채권을 매매하시는 분이 거기에 맞춰서 채권 매매를 하시고 그렇게 그 시중의 채권들이 가격이 움직이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그 기업들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자금 조달을 하러 갔을 때 그 실제 금리에 맞춰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신기한 세상입니다. 정말입니다. 네, 어쨌거나 다시 쉬운 말로 정리를 하자면 연준은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듯한 상황을 계속 조성을 어거지로 공격적으로 조성을 한 게 작년까지의 상황이었다면 이제 올해는 네. 봤더니 진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이거는 빨리 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연준이 억지로 야 인플레이션 일어나라 라고 부어놨는데 진짜 인플레이션이 올해 한 6%도 받잖아요. CPI가. 그러니까 야 우리 약간 좀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이래선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양적 완화 뭐 사실 양적 완화 자체가 비전통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2008년 양적 완화보다 훨씬 더 인플레이션에 주안점을 둬서 이번 양적 완화를 했다면 그만큼은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테이퍼링을 한다라 함은 그 팁스 매입 규모를 줄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BEI가 다시 완전히 거꾸로 가겠죠. BEI가 급락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레벨은 연간 2% 정도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4%까지 갔다가 내려온 인플레이션 수준이 이제 한 2.4 정도까지 왔는데 그럼 이게 2% 정도에서 고정이 된 채로 쭉 가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되었다 끝났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저금리 계속 유지해줄 테니까 그냥 네. 알아서 사업하세요. 가 되는 거죠. 이게 해피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좋게 봤을 때 해피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의도에서 연준이 이걸 하는 거다라고 보면은 이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전혀 없는 건강한 상황. 과거의 네. 그 경험이나 뭐 기록들로 볼 때 연준이 팁스 왔다 갔다 이거 하는 걸로 물가가 위아래로 잘 움직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잘 움직인다면 사실 물가에 대해서 걱정할 건 전혀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잘 안 되니까. 아, 잘 안 돼요? 네. 코바크링데 잘 안 될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연준의 메커니즘이 네. 말씀 나오셨으니까 뭐 제가 가끔 하는 인용구가 있는데 그 앨런 그린스펀 전전전전 몇 번째 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준 의장이 했던 네. 얘기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연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누가 했더니 연준이 하는 일은 연준이 그렇게 할 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 기대감을
충족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다. 그린스펀은 원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아, 그래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네, 감이 이게 좀 옵니다. 되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착각을 불러 일으키냐. 이걸로 이거에 기반해서 우리 금융 시장이 굴러간다라는 거죠. 금융 시장이라는 건 원래 착각에서 시작해서 착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럴 거란 기대들이 모여서 하나의 현상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아... 네. 자,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란 악성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맞이해서 어떻게 잘 대응을 했었는가라는 가장 최근인 사례는 1970년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작년 코로나는 되게 쉬운 게임이었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만들어 놓은 그 약간 초법적인 몇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하면 됩니다라고 그 버냉키 시절에 이걸 다 만들어 놨고 그래서 지금 파우로 의장은 그냥 그때 매뉴얼 열어보고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됐던 거였거든요. 그때의 전임자가 지금 다 살아있어요. 다 현직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마 전화해서 엄청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으면 됐을 건데 근데 자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지는 이게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수요가 좋은 상태에서 그냥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해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면은 그러면 사실 이건 좋아요. 이거는 1940년대 50년대 그때 뭐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게 가장 잘 작동하던 시기였고 네. 그때 그냥 공식대로 뭐 이렇게 됐으면 이자를 조금 올리고 이렇게 됐으면 이자를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잘 굴러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1970년대부터 그게 안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어버버 하다가 미국이 거의 경제가 미국이 망할지 모르는 침체기를 맞은 게 1970년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폴 볼커 의장이 정말 그냥 뭐랄까 본인의 커리어를 걸고 본인의 생을 걸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의사결정들을 좀 해줬는데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그랬더니 겨우 이게 진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폴 볼커 의장은 이제 2년 전에 사망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전임자들이 지금은 현직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맞이하게 될 상황이 이제 자 첫 번째 건강한 정상화면은 좋은 건데 두 번째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태. 우리가 네. 교과서에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부터 이 단어가 조금씩 등장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겠다. 일단은 테이퍼링은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일단은 좀 무서울지도 모르니까 점도표는 세 개를 찍어놓자. 어쩌면 이거라면은 지금 네. 이거는 좀 꽤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이거를 지지하는 근거는 일단은 CPI가 6.8%를 찍었고 지금 아직도 BEI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으면은 이미 약간 BEI가 2% 언저리까지 떨어졌어야 할 것 같은데 좀 그렇진 않고 이게 천천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런 와중에 네. 일단 시중금리는 이미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오미크론은 아직은 안 잡히고 있죠. 이게 뭐 치명률이 낮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저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는 싶지만 어쨌거나 아직 잡혔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네. 와중에 자 이제 앞서서 좋은 시나리오에서 공급망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근거로 BDI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BDI는 하락했지만 BDI는 원자재 관련 지수고요. 근데 CCFI나 SCFI 같은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 공산품 우리가 뭐 아이폰 주문하면 아이폰이 뭐 중국에서 날아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거를 날라주는 그 운임 지수가 CCFI, SCFI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네. 그 원자재를 가져와서 공산품을 만들어야 하는 그 공장들은 아직 돌아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자동차를 만들 때 반도체 수급도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네. 게 뭐 실제 필드에서 들리는 얘기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중국도 올해 여러 가지 규제 등등을 하면서 좀 그 패권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요 며칠 전부터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뭐 공격을 하겠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사실 이런 게 뭐 또 뭐 푸틴의 속내는 모르겠으나 보통은 이런 게 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유가가 올라가고 러시아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게 유리한 나라인 거죠. 그러면은 미국은 사실 뭐 이제 유가가 오르든 떨어지는 별 상관 없는 나라가 되기는 했는데 네. 어쨌거나 CPI에 유가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만약에 유가가 이제 최근에 조금 하락을 했는데 급등 이후에 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횡보하거나 혹은 여기서 다시 급등을 해버리거나 하면은 내년에는 CPI가 안정화될 거다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연준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는 기대하기가 요원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테이퍼링이 이제 뭐 지금 계산으로는 6월에 끝나는데 뭐 좀 더 가속화를 한다라면 3월에 끝날 거고 네. 근데 내년 3월 6월 시점이 됐는데도 만약에 CPI가 한 4% 5%를 찍고 있다. 그리고 BEI가 지금 테이퍼링 한다고 살짝 빠졌는데 이제 그 팁스 매입을 줄인다. 없앤다라는 인위적인 의사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EI가 떨어지지 않고 만약에 한 3% 정도를 찍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를 예전에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은 현재 살아있지가 않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제는 법조문을 들여다보는 거에 더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들을 내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있던 네. 사람이 꼭 살아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만 잘 우리가 보고 뭐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살아있고 아니고가 의외로 꽤 중요한 게 아, 그래요? 버냉키가 네. 그 박사 논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대공황에 대해서. 네. 그래서 버냉키가 옛날부터 그 우리가 돈을 헬리콥터로 살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네. 그 본인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거를 아주 오랜 기간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그 여러 가지 초법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시간이 걸렸어요. 네, 일단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가로 뭘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법전을 하나하나 다 뒤져가면서 아, 이런 조항을 발동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행정부에서 또 난리가 나고 의회 가서 맨날 증언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거는 좀 차이가 되게만 다른 거죠. 네, 우리 홍 대표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서 우리 홍 대표님 잠시 쉴 기회를 좀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쭉 얘기해 주신 게 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냐면 주식 시장에 참여한 이 자본가들,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금리 인상이거든요. 모든 자산의 가격은 금리가 어느 정도 그 임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네. 한 번에 이제 폭락하는 현상을 그동안에 보여왔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방금 얘기하셨던 2차 오일 쇼크 이후에 그때 이제 폴 볼크가 계속 이제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1980년, 81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실업률이 14%까지 올라가고 네. 완전히 뭐 엄청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도 당연히 안 좋겠죠. 인플레이션은 왔는데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모습으로 되다 보니까 안 좋았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또 무서워하는 게 다큼버블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큼버블 때도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도 시장은 그 버블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질러댔던 거죠. 네. 수익이 나지 않는 다큼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나스닥이 1400에서 5100까지 그렇게 뭐 한 1년 반 만에 올라갔다가 금리가 그때 페드의 금리가 6.5% 정도를 찍으니까 거기서 와장창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17번 올리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때도 주택가격도 그때는 이제 월가에서 또 여러 가지 서프라임 관련해서 가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집값도 올라가고 중국에서는 또 원자재 땡겨서 인프라 투자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17번이나 금리를 올리면서 5.25%까지 올리는 동안에도 네. 시장이 진정이 안 되니까 와장창 2008년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연준이 원하는 것도 그거라는 거죠. 금리를 올리면 워워할 때 좀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약간 이제 테이퍼링 얘기도 하고 내년에 점도표 얘기하면서 금리 올릴 거야라고 했더니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된 그쪽 자산 가격도 좀 빠지고 좀 전에 이제 BDI 이런 거 다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나중에 시장 망가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연준은 계속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뭐 테이퍼링 얘기랑 요 정도 얘기에 물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급망도 뭐 회복되고 있고 그런 얘기로 이제 우리 홍 대표가 지금 상태는 테이퍼링을 얘기하고 금리 인상을 내년에 얘기하고는 있지만 네. 상당히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게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실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관전 포인트는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관련한 관전 포인트는 이제 내년 상반기 테이퍼링이 끝나갈 때쯤에 BEI가 얼마가 될 거냐, CPI가 얼마가 돼 있을 거냐, 그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긴 할 텐데 네. 사실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네.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준하는 효과를 피부로 겪고 있다. 네. 근데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을 그렇게 두려워할 건 없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세 번째 꼭지로 준비를 해왔는데 네. 너무 미리 짚어주셔가지고 세 번째 꼭지는 네. 또 우리 홍진희 대표님이 네. 저희 또 3부로 자주 오실 거잖아요. 네. 그럼 네. 어떨까? 왜냐면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좀 지난 관계로 다만 이제 제가 요 얘기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또 이제 FOMC 또 눈여겨보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점도표. 네. 점도표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정프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점도표를 뭐 2022년 뭐 3월에 한번 뭐 6월에 한번 이렇게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네. 그때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정프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를 지금 보여주는 점도표이지 그 점도표대로 스케줄대로 간 적이 없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의 이야기를 앞으로의 전망을 보는 지금의 이야기를 연준 위원들이 하는 그냥 그런 도표일 뿐이다 라고 정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홍진태 대표님이 또 칭찬 한번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모르는 게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얘기를 네. 조금 뭐 이제 물론 못하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한국 시장이 싸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는 거.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상황을 좀 다시 계산을 해보면 PER 10배 이렇게 뭐 박스거나 하단 이런 얘기는 지금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동성 축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네, 그러니까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 좋게 네. 보자면 건강한 정상화고 나쁘게 보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우왕좌왕하는 걸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그 금리 인상 그러니까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는 이미 어느 정도 겪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네. 내년도 올해 그냥 지금 12월의 장과 내년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힘겨움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냥 뭐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고 그렇게 좋을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않겠나?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지만 아까 초반에 네.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신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위에 있는 기업들 중에 그런 어떤 성장 기업에 대한 그런 멀티플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가치주 영역에 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좀 좋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네. 내년 전략을 그렇게 네. 짜도 됩니까? 아, 할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그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이미 올해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가치주가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경험으로는 한번 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한 2, 3년 정도 짧아도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묵혀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가 오고 길게는 한 10년까지도 그 계속 시세를 못 주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뭐 가치주를 사자라는 전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VT 사서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VT? VT 네. 네. 전 세계. 네, 전 세계. 네. 전 세계 주식 시장 다 사는 거죠, 그게? 네, 올해 한 12% 정도 났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좀 금리 인상이니 뭐니 어쨌거나 그냥 사업 잘 해갈 회사, 그냥 길게 봐서 튼튼하게 사업 잘하는 회사 그냥 들고 그냥 사업 잘 하고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런 거 잘 지켜보면서 버티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가치주를 산다라는 선택은 오히려 좀 너무 시장에 휩쓸려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매크로를 계속 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포지션 아닌가? 저는 좀 역설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냥 너무 고민하기 싫으면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VT 사고 아니면 사업 잘하는 회사 사라. 뭐 예, 길게 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어디 보세요? 무책임의 정의는 뭘까요? 아니 VT는 네. 전 세계 그러니까 네. 나의 무책임의 정의는 나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걸 그냥 다 사라는 거는 내가 어떤 뭐 좋아 보이는 섹터나 아니면 시장이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담되니까 전 세계 그냥 시장 사세요 뭐 이거 아닌가. VT를 산다는 말은 내년도 주식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전체적인 세계가. 네. 길게 보면 근데 저희가 7시 반에 끝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약간 급한데. 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 여기서 길게를 하면 30년 이상이고요. 30년 이상을 놓고 봤을 때 전 세계 시장 혹은 그 뭐 미국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간격으로 끊어서 봤을 때 손실이 난 구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확률 높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확률 높은 얘기는 전 세계 시장을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다. 그게 그 확률로 수익, 보면 네 거의 네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손실 사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수익률의 폭은 연간 8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제일 낫네 그러면. 네, 이 정도가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얘기고요. 연간 8에서 10? 네. 근데 물론 매년 80이 아니라요. 아, 30년 얘를 갖고 있으면 연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아, 그래요? 네. 되게 잘 나오네요. 잘 나와요. 네. 네, 물론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게 네. 미래에도 반복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책임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가장 책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딱 이 정도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VT는 이제 전 세계를 사는 거 아니면 이제 스파이가 이제 미국 S&P 500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마이너스 없이 길게 보면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올랐던.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전제는 자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는가. 네, 그게 전제가 됐을 때 네. 길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역시 네. 어떤 질문도 이렇게 잘 소화해 주신 우리 홍진채 대표님. 나머지 그 세 번째 테마, 아니, 세 번째 그 주제 얘기는 저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 갖고 그거는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PPT까지 준비해 왔는데 네. 너무 아까워요. 그러게, 너무 아까워요. 지난번에도 네. 우리 홍 대표 모시면 네. 항상 뒤에 중요한 부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랐네요. 이게 한 40분 해가지고 될 내용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저 뒤에 이진우 또 안승찬 진행자분께 혹시 가능하면 우리 홍진세 대표님 모시고 계속 인터뷰를 좀 이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우리 홍진채 대표님 라쿤 자산운용에서 오셨습니다. 일단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